오늘은 혁신도시에서 가장 가까운 에벤에셀 성경책에 나오는 그런 말인데요. 네. 하나님이 내기를 예비한다. 그런 의미인가? 네, 하여튼 그런 어떤 신축의 그런 원룸이 왔습니다. 방이 두 개고 거실이 이렇게 방보다 방두개 합치는 것보다 더 클 정도의 큰 거실을 가지고 있습니다. 그리고 전세고요. 전세 9천에 엘리베이터 있는 곳입니다. 9천에 10만 원 에벤에셀. 네. 청도 좋고, 이렇게 한 층에 두 세대밖에 살지 않아서, 네, 분답하거나 이렇게 소란스럽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. 네, 그리고 이렇게 욕실에 보면 지금 막 이사가 간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청소가 안된 상태임을 감안했을 때도 이렇게 깨끗한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습니다. 이 방의 특징은 이렇게, 에어컨과, 주방에 도시가스 연결 가스레인지가 있고 나머지, 냉장고와 세탁기는 본인이 이제 구입을 하셔야 됩니다. 네, 이렇게 되어서 네, 중문이 설치가 되어 있고 중문 안에는 저기 신발장이 또 있습니다. 네, 그다음 베란다 공간이 있고 에벤에셀 전세 9천에 10만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캠퍼스 부동산이었습니다. 빈방 좀 씌워준 케어에서 더 많은 정보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.